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연탄 봉사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전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탄을 가득 실은 소래가 연탄은행을 빠져나와서 연탄을 배송할지 먹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오르기 위해 각자 지게에 연탄을 얹고서 올라갑니다. 덥지 않은 가을 날씨지만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립니다. 13일 강원도 원주시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연탄은행 재개식이 열렸습니다. 재개식에서는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연탄을 후원하는 후원식이 열렸으며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도 열렸습니다. 오늘 연탄은행 문을 열어서 제 가슴이 정말 뜨겁고 연탄이 금탄이 되어서 어르신들의 방안을 배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재개식이 끝난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들과 직원이 원주시 원인동 지역 다섯 연탄 가구에 연탄 천장을 배송했습니다. 집안 마당에 연탄을 받은 노인은 연탄은행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아유, 고맙기는 뭐 짝이 없지요. 뭐 뜨뜻하겠다니까. 그저 감사해요. 이번 연탄은행 재개식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연탄 봉사 그전에도 해봤지만 뿌듯함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탄을 배달하고 내려올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올 때 그 뿌듯함은 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히 더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부 마스크 허용이 된 올해는 작년보다 전망이 밝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재개식을 시작으로 원주 지역 1000가구 연탄 30만 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